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시원한 뷰가 참 멋진 구례입니다. 여기 황전휴게소이고요.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저 아랫길을 한 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굉장히 멋진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짬 시간을 내서 또 산수유가 만개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냥 매화 보러 갔다 오고 오늘 또 축제 시작하기 전에 3월 9일 토요일부터 축제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짬 시간을 내서 또 막 지금 가다가 황전휴게소에 평소에 한번 가보고 싶던 휴게소에 잠깐 들렸고요. 여기는 황전휴게소에 보면 던킨 도너츠 건물이 있어요. 저기 이제 휴게소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휴게소예요. 평소에 그닥 멀지 않아서 잘 못 들어오는 휴게소인데요. 오늘은 여기 던킨 도너츠 건물 옥상에 와 있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바람은 좀 불어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날씨네요. 이렇게 물 속에 하트도 있는 작은 연못도 있고요. 저기가 황전휴게소입니다. 황전휴게소 바로 옆에 이렇게 던킨 도너츠 건물이 저기 아래쪽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한가롭고 여기 손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전망도 좋고 시원해요. 그래서 직원분께 잠깐 올라갔다 와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좋네요. 여기 구례가 훤히 내다 보입니다. 저기 먼 산에 매화가 하얗게 피었죠. 매화는 이제 떨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러죠. 이렇게 산중턱에 매화가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조명들이 은은하고 예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달달한 도넛으로 당 충전해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바람 실내로 들어와서 지금 바람이 불지 않죠. 와, 기차도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참 평화롭고 좋잖아요. 또 제가 이 시간에 딱 지나가는 타이밍을 딱 만났는데요. 참 보기 힘든 풍경인 것 같습니다. 보이죠? 저기 멀리 구례 다리도 보이고 또 이렇게 또 사진 찍으라고 또 이쁘게 조형물도 만들어 놨습니다. 일행분이 있었으면 여기서 커피 한 잔 제가 바쁘게 혼자 막 흘러벌떡 뛰어왔습니다. 하면 진짜 수다 떨기에 딱 좋은 그런 장소이다. 딱 여유 부릴 수 있는 그런 장소네요. 아쉽지만 이제 또 산수유 동네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도너츠가 많은데 그냥 가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요즘은 기후변화로 이 매화도 점점 유해지방으로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는 매화가 좀 아쉬워서 이렇게 또 한번 잡아봅니다. 여기가 외관입니다. 던킨 도너츠 이렇게. 내일부터 축제인데 지금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노랗게 산수유도 피었죠. 행사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네요. 입구에 주차장에 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저기 위쪽에 본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한 바퀴 도셔도 되고 그렇게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행사장에서 산동마을이라고 또 왼쪽으로 쭉 올라가는 곳이 있거든요. 산동마을까지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녀오셔도 좋고요. 시간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메인 행사장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산수유문화관 앞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문화관이 있는 큰 주차장에서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는 교통 문제 때문일까요? 저기 입구 쪽으로 여기 사랑공원 올라오기 전 입구 쪽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바퀴 도셔도 되는데 조금 또 여기 거쳐서 가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사랑공원 쪽으로 바로 올라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만개한 산수유 보이시죠?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지금. 한 90% 이상 피었는데요. 이 산수유 하나하나가 모여서 꽃송이가 되는 것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저기 먼산에 보면, 먼산에는 아직도 하얀 눈이 보입니다. 저기 산이 제법 높거든요. 높은 산에는 하얗게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 위와 산 아래에 이렇게 기온차가 굉장히 크다, 그죠? 노랗게 파란 하늘에 노란 꽃이 너무 예뻐요. 예년에 비해서 꽃들이 빨리 핀 것 같습니다. 매화도 그렇고 이 산수유도 그렇고 점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 영향으로 꽃들이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 축제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예요. 산수유 축제장에서 한 10분여 정도의 거리에 그 산수유 시식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산책하기에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엄청나게 할머니 나무라고 부른다네요. 큰 산수유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 시간 되시는 분들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수유 사랑공원입니다. 사랑공원부터 시작해 볼게요. 평일이라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 많은데 그에 비해서 그래도 사람들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평일에 와야지만 이렇게 그나마 여유를 누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사람 많거든요. 내일부터 당장 또 주말이 오고 축제를 시작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전국에서. 인근에 광양매화축제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금요일 오늘부터 아마 시작했을 때라 합니다. 연계해서 이쪽으로 산악회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러셔요. 이렇게 한가하게 정말 매년 옵니다. 저는 인근에 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여유롭고 좋습니다. 산수유 사랑공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글이 홍준경님 글인데 글이 참 재미있습니다. 바람 불어 어와 둥둥 소풍놀이 다녔어도 이승에 머물면서 이곳 오지 않았다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색강처럼 흐를 거요. 재밌네요. 여기 오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색강처럼 그런 만큼 아름답다는 곳입니다. 산수유를 형상화한 사랑공원에 있습니다. 산수유 사랑공원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기 위쪽이 굉장히 주차시설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여기 곳곳에 행사를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산수유처럼 닮았나요? 바람이 불어서 이 모형이 막 움직여요. 엄청 크거든요. 정말 너무 커요. 엄청 큰데 화면상 작아 보이죠?
언약의 문. 여러분들도 이 산수유 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약속도 한번 해보세요. 저기 또 새로운 전망대가 하나 지어졌네요. 하늘이 맑아서 더 예쁩니다. 계곡 따라서 여기서 써야 아래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 산에 노랗게 물드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축제 기간 중에 다 만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언덕배기에는 아직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와, 바람이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아, 작년과는 또 다른 느낌들이 왔네요. 정말 이게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 행사장도 엄청 커요. 여기 사랑공원 근처에도 그렇지만 입구부터 시작해서 규모가 엄청나네요. 사랑공원 쪽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이 보이죠? 쭉 내려갔다가 저기 보면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약간 작은 출렁다리예요. 보이죠? 여기 지나서 저기 뒤에 정자 있는 데까지 갔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또 아래쪽에 또 아래 길이 있거든요. 강을 따라 걷는 길 그쪽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강이 있잖아요. 아, 바람이 엄청 붑니다. 온 동네가 노란 산수유꽃입니다. 저기 입구 쪽에 지리산 온천도 있거든요. 어르신이나 함께 오시면 지리산 온천 겸해서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길에 산수유가 활짝 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이 산수유가 거의 많이 피질 않았어요. 일찍 핀 아이들은 이렇게 피었는데 여기 길이 제법 가팔라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은 내려갔지만 올라오기는 아마 힘들어요. 그래서 저 옆으로 강 옆으로 오솔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올라오시면 좀 우와, 바람이 손끝이 시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도 보시다시피 날씨가 그 하늘이 그냥 오랜만에 맑아서 그냥 좋습니다. 이 맑은 날씨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 강력으로 오솔길이 있어요. 아, 방호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진짜 서름을 달래기 위해서 지방 유지들이 지은 정자라고 하네요. 여기서 실을 얻고 아픔을 달래던 그런 정자랍니다. 저 강이 내려다 보이고 동네가 보이는 너무나 평화로운 것입니다. 이게 바위에 새겨진 글씨 좀 보십시오. 그 뒤쪽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새겨져 있습니다. 해석을 안 해놔서 저 모르지만 하여튼 제 눈에 명필로 보입니다. 저 밑에 산수유 사랑공원에서 이렇게 오솔길이 있죠. 여기가 참 예뻐요. 연인의 길이라고 여기 또 옆길이 있습니다. 같이 사랑공원으로 통하는 길인데요. 이 길도 조용하니 호젓하니 참 좋습니다. 내년 되면 여기 공원 아래쪽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더 걸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기 건너편이 노랗게 물들었는데 올해는 좀 아쉽네요.
원래는 축제 끝날 때까지 예,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피질 않았어요. 저기 산 쪽에는 거의 피지 않았거든요. 요 아래쪽이 이렇게 피었고요. 축제 끝나고 와서도 봐줄만 할 듯 합니다. 이쪽 방향이 꽃담길, 꽃길 해서 부산공원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예쁘죠.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여기 보면 좀 물이 굉장히 좋아요. 수량도 많고. 저기 출렁다리까지 갔다 올게요. 지리산 자락답게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버들강아지가 물가에서 아주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네요. 물이 날씨가 좋아서 물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주 이 노란 산수유 꽃이 피었을 때도 예쁘지만 딱딱하게 열매가 맺혔을 때 제가 와보질 못했거든요. 올해는 빨간 산수유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만개한 산수유 꽃을 보지 못해서. 얘는 멀리서 봐도 이쁘지만 가까이서 하나하나 이거 보는 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요. 그죠? 저기 작은 출렁다리가 보이죠?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와, 마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죠? 너무 한가롭죠? 확대해서 보니까 예쁘죠? 안 돼. 산 아래는 노란 꽃이 피는데 저기 사랑공원 지금 정자 새로 지어진 정자고요. 그 뒤로 하얗게 눈이 쌓인 거 보이시죠? 산에. 산 꼭대기에는 눈이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만 오셨다 가셔도 여기 굴에 산수유 구경은 다 하신 듯 합니다. 아, 이쪽 오솔길로 가셔도 좋고요. 이쪽으로 강변 쪽으로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이쪽 길을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저 옆으로 해서 이 동네의 소소한 길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무 좀 보세요. 사철 푸른 남도의 나무랍니다. 푸른 채로 월동하고요. 우와, 바람 보이죠? 바람이 정말 많은 날입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있어요. 와, 바람.
흥겨운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 솜털 같은, 여기 있죠. 술들이 다 나와야지. 다 핀 거거든요. 아직 아래쪽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즈 산 치즈랜드랑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 오토 캠핑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 산수유 마을에서 한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풍경에서 보면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기 수선화, 저기 노란 수선화로 너무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비추고 있는 건물에 여기서 요구르트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요구르트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꼭 드시고 가세요. 겸해서 왔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호수잖아요. 엄청 넓은 호수예요. 이 호수에서 모터보트도 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